다른 게임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냐? 게임이 다 원래 비슷한 게임이지. 그리고 모방은 창조 영원이니까 괜찮아. 왜? 그래도 게임 개발인데 이건 표준 게임이지. 이게 무슨 표준 게임이야? 원래 게임이 다 그렇지. 야, 원래? 아, 뭐? 그런데 말입니다. 게임 저작권. 과연 무엇이 옳은 걸까요? 게임 저작권에 대한 토론 준비들은 다 하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게임 저작권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 할 말 있어요. 먼저 하십시오. 저는 게임 방식이 모방한다고 해서 그게 저작권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물풍선 폭탄 게임 같은 경우 그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 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 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 방식, 해법 창작 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상으로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디어에 불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권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창작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다른 게임을 따라서 개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지만 게임 개발에서 방식이나 규칙을 특정인에게 독점해버릴 경우 게임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게임 업계가 관행으로 공유해온 규칙들을 기반으로 개발하면 모두 베끼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러니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야 게임 산업 또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임 산업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게임 표절로 인한 피해 사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모방을 해버리면은 그 날밤 새가면서 그 열심히 만들어낸 그 개발자들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법원은 개인 규칙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 봐야 한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몇 차례 그 게임 저작권 분쟁이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게임이 개별 구성 요소들을 선택, 배열 및 조합된 방식이 다른 게임과는 구별된다는 창작성을 가짐으로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규칙에 관해서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즉, 게임 구성 요소들의 각각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으로 구성 요소들의 선택, 배열, 조합에 대해서도 창작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하여 게임 저작권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개발자 입장이 아닌 이용자 입장에서 게임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용자 대표께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게임 저작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게임이 재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라고? 야, 다시 말해. 야, 미쳤냐? 미쳤어? 뚜이님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결국 게임 저작권은 이용자가 느끼는 게임의 인상을 비롯하여 유기적이고 전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게임 저작권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생선 하나님! 내 이대로! 일로 와봐!